안녕하세요. 작은 집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네이버 폼으로 입력해 주신 몇몇 분들의 시청자 참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처음으로 덱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세요. 영웅집결이네요. 영웅집결로 가겠습니다. 영웅집결에 정상수 테이저건님, 정상수 테이저건. 예, 이분께서 덱 상담을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덱 상담을 선생님 혹시 방송 보시면 보유 장수를 좀 풀어 주십시오. 이걸 풀어 주셔야 제가 가지고 계시는 장수를 보고 덱 상담을 해드리고요. 아이 깜짝이야. 이왜 튕기니? 너는 왜 튕겼니? 너무 튕기네. 야 이거 블루스택에서 튕기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니? 아무튼 정상수 테이저건님께서는 보유 장수를 풀어서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슬쩍 볼 테니까 좀 열어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친선전 부대로 봤을 때는 장하유제 척대구로 가시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쓰신 거죠? 궁금하네요. 쳐보고 싶다. 뭘까 이거? 이런 거 쳐보고 싶은 사람 나만 그래요? 욕을 써놓으신 것 같네요. 많이 화가 나 계신 분이시구나.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저 테이저건님은 나중에 준비가 좀 되시면, 좀 진정이 되시면 그때 다시 시청 컨텐츠를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테이저건님이 또뭘 하나 하셨군요. 친선전 일반이랑 친선전 태일성까지. 이거는 일반 친선전이랑 태일성 친선전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덱을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러면 저랑 소통을 한 상태에서, 자, 이제 일반 친선전 끝났으니까 태일성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고 덱을 바꾸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생방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워요. 지금 선생님의 덱을 보고, 요거 친선전을 하고 영상을 확인하신 후라면 편하실 때, 태일성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친선전을 이제 군단원들끼리 좀 자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태일성을 세팅해 놓는 게 굉장히 무리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랑 커넥이 되면 그때 바꾸시면 됩니다. 테이저건님 친선전 장하유제고 장비가 한돌이에요. 화우부인이 아직 한돌이 안 돼서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도 있어요. 질 수도 있고요. 장비를 보통 데려가거든요. 먼저 때리는 것보다 여기 기력을 깎는 게좀더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니면은, 아 노가다가 아니고 여기는 아예 보물이 참 세팅이 다르지. 아 맞다, 여기 장비가 안 되지. 여기 영웅집결이지. 되게 때려보겠습니다. 제가, 아 여기 영웅집결이라서 제가 질것 같네요. 보죠, 한번 해보죠. 그 장비한테 기감을 먼저 맞으면 지거든요. 봅시다. 지금 장비한테 기력 고갈. 아유. 맞다, 여기는 신원형이 약하지? 아, 맞다, 내가 그 생각을 못했다. 신원형 데리고 오지 말걸. 아, 제가 헷갈렸네요. 도원결이는 신원형이 방어구가 좀 하나 정도 돼 있거든요. 팔성 방어구가. 내가 먼저 때린다. 그렇다면, 제갈량, 내가 먼저. 보안이, 방관아, 빨리 제갈량을 같이 때려줘! 좋았다. 이겼어. 이건 이긴 겁니다. 신원형이 힐을 안 죽고 힐을 했으면 이긴 겁니다. 이게 보통은 그렇지. 우리 방난이 최고. 이게 막그 제갈량, 하오부인, 마초 얘네 연계기에 신원형이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어요. 신원형이 죽어버리면 촉대기 단단해가지고 딜이 잘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싸우다 보면 우리 쪽 체력은 계속 줄어들고 저쪽은 안 줄어들고 이러면서 지거든요. 촉대건. 윙. 좋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계 돌파 성장 차이거든요. 장비가 4돌이야? 헐. 이제 하오 부인을 지금 올리고 계시네. 그렇죠. 하오 부인이 이제 한계 돌파 올라가는 순간 이제 신원형이 금방 죽거든요. 뭐 졌다 이겼다 졌다. 어디 갔어? 왜 가짜님께 나와? 여보세요? 이 버그. 나 지금 테이저건님이랑 하고 있었거든? 아 이거 불편하네요. 왜 저렇게 돌아갔지 예전 걸로? 장하유지한테 이기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까 신원형이 버텼으니까 이렇게 해도 이길 것 같네요. 만약에 제가 계속 이기면 여러분 보시는 게 불편하니까 좀 이기는 것 같다. 승기를 잡는 것 같다. 그러면 중지하겠습니다.
그렇지. 아, 이것도 승기를 잡았네요. 장비가 먼저 스킬을 썼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아, 자꾸 같이 안 입고 나와. 아니, 이 복인가 봐. 저기 피크네코님들아 혹시 이 영상 보면 전 이분 거 계속 보고 싶거든요. 한도를 하나로 맞출까? 하우빈을 뺄 순 없는데. 그럼 나도 촉나라로 가볼까? 촉이 있구나. 한계 돌파를 맞추자. 욕을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또 요번에 그 뭐라 그러지? 치명타 뭐 감소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잠깐만, 하우빈이 먼저 주니? 야, 왜 하우빈이 먼저 맞지? 살려주세요. 옳지. 아, 신원형 가턴형 무적크. 아, 아하. 지금 흡혈 보십니까? 아, 저게 이목의 보폐입니다, 여러분. 이목의 보폐 풀셋이단 말이죠. 아, 이걸 사네. 크, 보폐 차이. 보폐 차이. 항연사 건진 보폐 차이. 크, 빨간색 보폐. 신화 보폐. 신화 맞아? 전설인가? 아무튼 빨간 보폐. 아, 야, 이거 진짜 보폐 값 했다. 이거 이기면 진짜 신원형이 무적 잘 걸은 거랑 하우부인 보폐 차이. 이렇게 해서 시청자를 세 번 죽였다고 한다. 제가 이렇게 선생님을, 아우 자꾸 가짜님 나와.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한 번쯤은 지고 싶은데 또 억지로 지면 티나잖아요. 뭔가 누구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을까? 더 추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일단은 총나라를 상대할 때는 이제 원소나 장비가 저는 좀 역할을 하거든요. 원소를 넣어서 좀 빨리 때리거나 아니면 장비를 넣어서 상대 기력 감소를 넣어서 스킬을 못 쓰게 한다거나.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 하우부인이 한 돌을 찍는 순간 절 이기실 겁니다. 신원형이나 원소가 금방 죽을 거예요. 위연은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위연이 많이 좀 빠지고 있는 추세 같더라고요. 뭐 제가 섣불리 뭐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덱상담도 원하셨다고 하셨었었었었었으니까 위연 빼고 유심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유심이 있으시거나 승천이 있으시면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분량을 제일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버그도 발견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시간 되실 때 태일성 세팅해 주시면 돼요. 근데 미리 세팅해 두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 가끔 메시지 드리면 확인하시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